부분을 작업할 건데, 처음에 하실 때, 이 부분 작업하실 때 고민 좀 하셔야 돼요. 우선은 하나머니 안내나 요 버튼은요, 영역이 좀 살아 있어야 돼요. 왜냐면 얘가 화면이 줄어들었을 때 영역이 살아 있어야 가운데 정렬,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요거랑 왼쪽이랑 같이 영역을 플롯, 레프트, 라이트 나눠서 작업하게 되면 그런 작업들이 또 애매해져요. 여기도 지금 다 플롯 레프트 되어 있는데 이 영역도 플롯 레프트 있으면 반응할 때 레이어 잡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아싸리 그냥 요거는 앱솔루트로 만드는 게 나아요. 요거는 앱솔루트 처리해버리고 얘는 백그라운드로 처리해버리고 요거는 영역이 살아있게 작업해주고 그렇게 작업하는 게 반응형을 위해서 작업할 때 훨씬 더 효율적이죠. 그래서 인덱스에 가신 다음에 그렇게 계획을 짜고 그렇게 계획을 짜신 다음에 인덱스에 가서 그쪽이 여긴가요? 요거 맞나? 요거 맞죠? 그러면 우선 포인트 저거는 요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얘네랑 똑같죠? 포인트는 플러스랑 똑같은 거죠? 오케이. 포인트는 플러스랑 똑같으니까 여기다 그냥 A 태그 넣어주고 얘는 포인트 클릭하면 포인트 창으로 넘어가네요. 그 세창 열림 있어야 될것 같고요. 있어야 될것 같고 그다음 여기는 포인트라고 써주시면 되고 있죠? 그렇게 하나 작업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쪽에 요 하나머니는 제목으로 처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죠? 이 섹션도 제목이고 섹션 제목도 제목 다 있었죠. 그러니까 한 섹션마다 제목이 있는 게더 효율적이니까 하나머니를 뭐 잡죠. 제목으로. 그러면 H4로 잡으시면 되겠죠. 여기에 하나머니라고 작업해 주시면 될것 같고 요두 개는 앱솔루트로 잡아버릴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 네 개가 있죠? 네 개가 있는 거는 그냥 UL로 처리해 버려도 되죠. UL 곱하기 UL LI 곱하기 4에 A 태그 A 태그 HRF 그렇게 처리해서 첫 번째는 하나 뭐니 안내 하나 뭐니 안내 두 번째는 포인트 전환 세 번째는 포인트 기부 네 번째는 이용 금액 연회비 납부 이렇게 설정해 주면 될것 같아요. 됐죠? 배너 5는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순서상 요 박스에 왔을 때 제목을 읽고 그다음에 요거를 읽고 그다음에 포인트 창으로 넘어가는 게 순서상 맞겠죠? 이 영역에 딱 왔는데 오자마자 포인트 영역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제목 나오고 UL, LI 나오는 것보다는 요게 마지막으로 가는 게 낫겠죠. 요렇게 이게 좀더 나을 수 있어요. 웹표준을 생각한다면 사용자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 섹션에 배너 5에 왔을 때 제목이 나오고 UL, LI가 나오고 그 다음에 A 링크가 나오는 게 사실 순서는 맞아요. 그래서 요렇게 해주는 게 적당하죠. 위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게 웹페이지 통과 못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상관없는데 좀더한번더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면 좋고 이쪽은 클래스 이름을 적어줘서 여기다가 하나 머리니까 하나 그냥 머니라고 해줄게요. 이렇게 머니라고 그러면은 EB 배너 5에 여기에 EB 배너 5에 이쪽이죠? 여기에 보면 5 여기가 있고 여기에 H4가 있을 거고요. H4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머니가 있을 거고요. 머니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는 포인트죠? 얘도 클래스를 넣어줄까요? 클래스 넣어서 포인트라고 작업해 줄게요.
플랫을 넣어서 포인트라고 작업해 줄게요.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이쪽에다가 포인트 딱 적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배너 5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우선 포인트부터 정리를 할까요? 포인트는 아까 어떤 거랑 똑같은 거냐면 ELA, A 얘랑 똑같은 거죠? A에 요거 어디냐? 얘랑 똑같아요. 얘 그대로 복사합시다. 얘랑 똑같기 때문에 포인트에도 A 태그, 포인트가 A 태그에다 붙인 거기 때문에 A 태그를 붙이면 안 되죠, 여기는. 그래서 여기다가 보도값 주고 백그라운드 주고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빠졌냐면 공통 요소가 빠졌죠. 포지션 위치 잡아줘야 되니까 포지션 넣어주고 레프트 60이라고 했나요? 우선 60 넣어줘보고 탑을 60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5에다가 포지션 릴레티브 넣어주고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포인트 들어갔죠? 포인트에 패딩 값이 안 들어갔나요? 패딩 값은 공통 요소에 있었으니까 폰트 사이즈랑 요거 블럭 패딩 넣어줄게요. 포인트에다 뭐가 많이 들어갔네요. 그렇게 해서 확인해 보시면 오케이, 포인트가 들어갔죠? 근데 색깔은 이 색이나 똑같네요. 그죠? 세 번째 색이랑 똑같으니까 세 번째 색이 얘는 요거네요. 요거 넣어주시면 되겠네. 그래서 여기는 백그라운드 컬러가 요세 부분. 그 색으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됐죠? 보도감은 필요가 없죠. 보도감은 위에서 균형 잡혀주기 위해서 넣어준 거기 때문에 보도감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도감도 지워주시고. 마진 라이트도 필요 없죠.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확인해 보시면, 오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다몬이라는 글씨 있죠. 얘도 이쪽으로 와야 돼요. 하다몬이라는 글씨도 포지션을 써서 얘도 left 60px 해주고, 그 다음에 탑은 80px라고 작업해 줄 거고요. 그리고 얘는 폰트 사이즈가 좀큰것 같은데, 폰트 사이즈를 24 정도 한번 해줄 거고요. 오케이, 됐죠? 하나머니는요, 폰트가 하나체가 들어가네요. 폰트 패밀리를요, 폰트 패밀리를 여기다가 하나, B 이렇게 해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확인해 보면 오케이 들어갔고요. 얘를 좀 내려줘야 되니까 90 정도 우선 줄게요. 틀은 대충 잡아줄게요. 오케이 됐죠? 그렇게 들어갔네요. 그다음에 여기 버튼 4개가 들어가야 되죠? 4개가 들어가야 돼요. 얘들은 실제적인 영역이 여기죠. 여기 있어야 되니까 머니가 있고요. 그다음에 머니 다음에 UL이 있나? UL로 머니 잡아줬네. 그러면은 얘가 UL이니까 여기는 바로 LI가 들어가겠네요. 그럼 우선 얘한테 백그라운드를 줘서 영역을 확인해 보죠. 영역을 확인해 볼게요. 머니한테.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전체 영역이 들어가네요. 블록 구조니까 그렇죠? 블록 구조니까 전체 영역이 들어가요. 전체 영역이 들어가죠? 전체 영역이 들어가면 얘한테 우선은 마지널 레이비 마진을 레프트로 넣어줄까?
얘도 절대값을 쓰는 게 훨씬 편하겠는데? 절대값 쓰면 반응형이 우선 해봅시다. 상상하려니까 또안 되네요. 100px에서 우선은 마진을 레프트로 200px. 200px. 됐죠? 그 다음에 탑을 200 정도 줬으니까 위에 탑을 50 정도. 50 정도 위에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나서 하면 이상하게 되네요. 의사는 이렇게. 얘는 다시 이렇게 잡아주고요. 절대값을 써야 편할 것 같은데 위에 마진값을 주면 침범이 되죠. 헤딩을 줘야 되는데 헤딩을 줘볼게요. 얘한테 헤딩을 탑으로 50 정도 이렇게 줘볼게요. 그럼 내려갔죠? 우선 대충 위치는 잡혔어요. 대충 잡혔어요. 그 다음에 li한테 백그라운드를 줄 거예요. 백그라운드를 하얀색으로 줄게요. 8가 들어갔나요? 8가 들어갔죠? 8가 들어갔으면 여기다 다시 색창 같은 거 하나도 안 넣어줬죠? 8가 들어갔으면 얘한테 작업해줄게요. 얘한테 8가한테 뭐라 작업해줄 거냐면 우선 백그라운드는 컬러를 하얀색으로 넣어줄 거고요. 하얀색으로 넣어줄 거고 패딩은 위아래로 5px 그 다음에 10px 정도 줄게요. 이렇게 한번 줄게요.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들어갔죠?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미지가 있으니까 얘한테 floor left를 줘서요. left를 줘서 작업해주고 여기는 overflow hidden을 줘야 될것 같아요. 상당히 반응형까지 생각하면 복잡해지네요. 그냥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복잡하게 될 수밖에 없네요. 됐죠? 그 상태에서 li한테 마진을 라이트로 5px 정도 줘볼게요. 밑으로도 줘야겠네요. 밑으로 줘야 되니까 마진을 밑으로 5px 줘. 오른쪽에 마진을 좀더 줄까요? 오른쪽에 마진을 줘서 위에 오른쪽을 마진을 한60 정도 줘볼까요? 간격을 조금씩 줄여주고 있어요. 60 정도 줘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우선 에이태그한테 블록화 시켜줄게요. 블록화 시켜줘서 헤딩이랑 OPS 줘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점점 모양이 비슷하게 가고 있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준 부분에다가 보더 레디우스 줄게요. 보더를 레디우스 3px 이렇게 이렇게 줘서 확인해 보면 살짝 들어갔고요. 이렇게 됐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요, 사실 반응형 해놓으면 글씨 크기만큼만 크게 생겨가지고 작업해 주는 게 좋은데 얘는 지금 보니까 딱 고정이 됐죠. 위드값이 고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고정을 시켜야 돼요. 고정을 시켜야 되겠죠? 우선은 얘한테 폰트 사이즈를 14 정도 한번 줘볼게요. 14 정도 줘서 확인해 보면 이 정도. 그 다음에 위아래 패딩 값은 좀 괜찮은 것 같나? 위아래 패딩 값은 조금 높여서 5px 돼 있는데 7px 정도.
고르게 해주시면 되고, 첫 번째한테 위드 값을 줄 건데, 우선 130을 줘볼까요? 위드 값을요? 얘네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130이라. 130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확인해보면, 오케이. 130만큼 갔죠? 그 다음에 글씨를 가운데 정렬해 줘볼까요? 여기서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로 해주면 먹히나? 네, 가운데 왔어요. 얼추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좀더 위아래가 패딩이 있어야 될것 같아서 9 정도, 이 정도 줄 거고, 마진이 밑에가 조금 더 내려가야 될것 같아서 마진을 88. 저는 마진 오른쪽하고 아래를 똑같이 해줄 거예요. 원본 이미지는 틀리죠, 좀 값이. 근데 전 똑같이 해줄게요. 이 정도. 됐죠?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가도 되겠네. 뭐첫 번째 버튼이나 두 번째 버튼이나 또 위드 값이 똑같을 필요는 없죠. 아니, 틀릴 필요는 없죠. 원본 사이트는 틀린데, 우린 그렇게 하진 않고 이렇게 가도 될것 같아요. 그래야 나중에 작업하기 편하거든요. 이렇게 가도 될것 같아요. 오케이. 됐죠? 영역만 좀더 잡을게요. 오른쪽으로 좀더 가야 되니까 마진을 240 정도. 240 정도 하니까 깨지네요. 230. 제가 뭐 잘못 건드렸네. 이게 아닌가 보네. 여기니까 얘가 위에 오른쪽, 왼쪽. 이게 맞는데? 아, 여기네요. 이거죠? 그렇게 해서 확인해 보면, 네, 여기서 200, 좀 깨지니까 20% 8에서 깨질 수도 있으니까 220으로 좀 줍시다. 220 정도. 220 정도 넣고요. 그 다음에, 좀더 오른쪽으로 가야 돼서 여긴 한50 정도 줄게요. 50 정도. 그러면 좀더 줄일 수, 50 정도 줬으니까 230 정도 줘야 되겠다. 오케이, 됐죠? 좀 빠졌죠? 됐고, 위치가 대충 맞나? 회색을 빼봅시다. 회색을 빼서 영역을 확인해 볼게요. 제대로 잡혔는지. 적당한 것 같아요. 조금 내려볼까요? 조금 내리려면, 패딩 값 어디서 조정해야 되냐? 패딩 탑을 조정해주면 되죠? 우선. 55. 그 정도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머니는 조금 더 줄여야겠네. 20 정도. 이 정도 줄이고, 좀 내려야 될것 같고, 포인트는 좀 올라가야 될것 같고, 포인트는 한55 정도 올라가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머니는 조금만 내려가야 될것 같고, 하나머니는 얘죠? 얘는 조금만 내려가야 될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거에 맞춰서 컨트롤 해주세요.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파란색 박스한테, 걔가 5번이죠? 얘한테 여기다가 URL로, IMG 폴더 안에 이미지를, 요거죠? 이벤트 아이콘. 얘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PNG에서 no repeat 해줘서 우선 한번 어디 나오나 확인해 볼 거예요. 얘를 넣어줘서.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나왔죠. 오케이, 나왔습니다. 위치 잡아줄게요. 위치는 위로는 한 70px 정도, x축으로는 70, y축으로도 70. 이 정도 작업해주면 왼쪽으로는 170, 120, 130.
이런 식으로 확인하면 되겠죠? 이렇게. 위드 값을 좀 줄여야겠네. 이 그림 때문에 여기를 좀 줄여야겠네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또 작업해야겠네요. 여기를 좀 줄여야 되니까. 안 줄이려고 했는데, 줄여야 돼. 그럼 얘, 요거 첫 번째 거, 두 번, 세 번째 거 한번 줄여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걸 줄이려면 뭘 쓰냐면 되냐면, A 태그는 분명히 보시면 LIA, AAA 네 개가 들어있죠. 네 개가 들어있는데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것만 선택을 해야 돼요.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것만 선택을 해야 돼요. 그때 선택한 게 뭐였냐면 첫 번째 걸 선택할 때 우리가 퍼스트 차일드를 배웠었어요. 이게 이스포 7까지 줘야 된다고 했었죠? 퍼스트 차일드 배웠었어요. 근데 이거는 첫 번째 거밖에 선택 못하니까 못 써요. 그러면 세 번째 거 선택하려면 또 뭐가 있냐면 NTH child라는 게 있어요. NTH child 쓴 다음에요 여기다가 n을 쓰는 거예요. n은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나중에 jQuery 배우시면 자바스크립트 변수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n이라고 쓰시게 되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기 1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순서대로 1, 2, 3, 4, 5, 6, 7, 8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여기에 1이 들어가니까 첫 번째 거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또 n 대신에 3이라고 쓰시게 되면 세 번째 게 들어가는 거고요. n 대신에 1이라고 쓰게 되면 첫 번째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는 위드 값을 100으로 바꾸고 싶다 라고 해놓으면 클래스 이름을 지정하지 않고도 이런 식으로 선택자를 이용해서 작업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CSS Selector라고 해요. ID 클래스 다 CSS Selector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하신 다음에 여기다 확인해 보시면 먹혔죠? 뭐야? 네 번째 거 왜 먹혔어? LI 첫 번째 거 A NT child 먹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두 번째 것도 먹혔네? 틀렸나? 다시 확인 좀 해볼게요. 얘네 A 틀린 거 없는데 이쪽에다가 작업해. 오케이 먹혔죠? 1 이렇게 볼게요. 오케이 이렇게 됐어요. 보시게 되면 어떻게 작업했냐면 A 태그한테 주지 않고요. A 태그한테 주면 아까 뭐가 잘못됐냐면 이게 잘못된 거죠. 아까는 어떻게 줬냐면요.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이렇게 주면 틀린 점이 뭐냐면 LI 안에는 A가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잘못 착각했죠. LI 안에는 A가 하나밖에 없어요. 원래는 LI가 4개 있어야 되죠. 이렇게 있고 그 안에 A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선택자를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했었어야 돼요.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 틀렸죠. 그래서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거한테는 100px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자를 LI한테 줬어야 돼요. 왜냐면 LI 자식이 4개였습니다. A는 하나밖에 없었죠. 그 상태에서 확인해 보시면 먹혔죠. 얘는 첫 번째 거는 100이 됐고 얘는 130이 됐어요. 됐죠?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데 이거를 1 말고 n이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작업하게 되면 호스트를 작업하게 되면요 n, en을 쓰게 되면 짝수가 돼요. 왜냐면 n 대신 1이 들어가게 되면 2가 되죠. 2가 들어가면 4가 되고 3이 들어가면 6이 돼요. 그러니까 en이라고 쓰게 되면 짝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면 얘는 이쪽이 바뀌는 거고 호스트를 쓰고 싶으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쓰시면 되죠. 그러면 1이 들어가게 되면 2가 들어갔으니까 1이 나오죠. 그러니까는 첫 번째랑 세 번째 거 여섯 번째 다섯 번째로 홀수가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연산이 가능해요.
나중에 자바스크립 가면 이런 식으로 연산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는 이렇게 따로 작업할 수 있어요. 근데 이 NT-child는 이렇게 쓸수 있지만 당연히 호환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NT-child 쓴 다음에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 얘는 9부터 돼요. 우리 8부터 해야 되는데 이거 안 먹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못 쓰죠. 얘는 못 씁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작업해야 되냐면 ISP로 8까지 나오게 해주려면 ISP로 8까지 나오게 해주려면 어쩔 수 없이 얘한테 클래스로 여기다가 with 100 이런 식으로 따로 만들어 줘야 돼요. 이렇게 귀찮아도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겠죠. W100이라고 만들게 돼요. 그리고 나서 스타일 가신 다음에 어때? LI에다 만들었나요? LI에다가 W100을 만들었으니까 LI한테 W100이라고 해주고 얘한테 뭐라고 해줄 거냐면 위드 값을 100px라고 설정해 주셔야겠죠. 이렇게. 만약에 최신 버전이라면 이걸 쓰는 게 훨씬 편하죠. 근데 ISP 8까지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따로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게 되면 이쪽이 완성이 되는 거죠. 뭐야, 어떻게 된 거야? A가 안 붙었죠? A를 넣어줘야겠죠? 그 상태에서 얘를 다시 좀만 오른쪽으로 가야겠죠? 오른쪽으로 가려면, 이쪽에 가서 마진을 좀 손볼까요? 마진을 손봐서 이렇게 해서 안 깨질 때까지 이 정도? 260까지 가면 되겠습니다. 143에 60까지 가시면 될것 같고, 60 가면 되고, 그 다음에 이미지는 다시 또 땡기면 되겠죠. 이미지는 이쪽에 있으니까, X축으로 140 정도까지 가시면, 150종.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대충 맞죠. 혹시나 모르니까 익스프로 8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익스프로 8 가서 여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익스프로 8 가니까는 얘가 좀 잘리네요. 얘가 좀 잘려서 130이 아니라 134 정도 작업해 줘야 될것 같아요. 134 정도 하면 안 잘리네. 134. 익스프로 8까지 확인해 보시면 한134 정도까지 해줘야지 안 잘려요. 됐죠? 너무 오래 했네. 여기까지.